꼼꼼함을 감사합니다. 로그. 일단 로그를 배우려면 당연히 로그가 뭔지부터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로그 연산하기 전에. 로그는 여러분들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양수 A가 있어. 알겠죠? 그리고 양수 중에서 누구 제외? 1은 제외하는 거야. 알겠지? 그때 나중에 우리가 지수함수 가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 지금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돼. A의 X제곱이 있죠. 어떤 A라는 숫자에다가 일정한 지수를 올려주잖아? 그때 N이 되게 만들어주는 N이 되게 만들어주는 X 있죠? 이게 하나밖에 없어요. 이런 X가 유일해. 뭔 소리냐면은 2에다가 내가 뭔 짓을 했더니 16이 됐어. X 얼마죠? 4. 근데 4인 건 알겠는데 항상 우리가 이 생각은 할 수 있잖아. 4 말고 다른 게 될 수 있나? 이 고민 할 수 있지. 그 고민을 안 해도 된다고. 왜? 받아들이라고 한 거야, 그걸. 알겠어? 우리가 나중에 지수함수 가면 조금 더 알 수 있어. 얘를 그릴 줄 알게 되면 얘가 1대1 대응이거든. 아마 너네가 수학화를 좀 까먹어서 가물가물 할 텐데 지수함수는 1대1 대응이라 그래. 알겠죠? 이렇게 어떤 양수에다가 x제곱을 했을 때 또 다른 양수가 되게 만들어준 이 x가 세상에 하나밖에 없다고. 알겠어? 그래서 이 x가 얼마인 걸 알았어, 내가 지금? 4인 걸 알았죠. 그치? 자, 그럼 또 봐봐. 내가 2에다가 몇 제곱? x제곱을 했는데 5가 됐어. 5. 알겠죠? 그때 이 5가 되게 만들어준 이 X를 옛날 사람들은 궁금해했어. 굉장히. 알겠어? 근데 이 X를 아무리 찾아도 안 나와. 2 넣으니까 조금 모자라고 3 넣으니까 조금 많아. 옛날 사람들 뭐 했을 것 같아? 2.1, 2.2 또 조금 모자라면 2.11, 2.12 노가다 엄청 했다고. 옛날 사람들 막 소수점 뒤에 300짜리까지는 거의 노가다 했다 그래, 수학자들이. 뭐 계산기 이런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걸 있잖아, 결국에 어떤 걸 알아냈냐면은 X가 무리수인 걸 알아냈어. 심지어 야, 무리수는 알지. 무한소수잖아. 무한소수. 어? 그래서 이제 이 X를 보고 우리가 약속을 한 거야. 뭐라고 부르기로? 로그 2의 5라고 부르기로 한 거야. 벌써 하기가 싫죠? 그냥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로그 2의 5가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봐. 2에다가 지수를 얼마를 올려야 5가 되냐라고 물어보면 X야 라고 대답하는 거야. 다시 여기서 다시 해볼게. X는요 로그 2의 16이거든요 얘들아, 질문. 2에다가 지수를 얼만큼 올려야 16이 돼? 4죠. 이렇게 대답하는 거라고. 알겠어? 이게 로그야. 2에다가 얼마를 올려야 5가 되냐? 그 x를 로그 2의 5라고 부르기로 한 거라고. 하기 싫다고? 해야 된다고 이제. 근데 이게 처음 배울 때만 조금 헷갈리고 별것도 아니야,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알겠죠? 괜찮니? 야, 그럼 얘들아, 이거 그냥 이따가 다 배우긴 할 건데 질문. 로그 a의 1이 얼마일까? 배운 사람들은 사실 다 아는데 얘들아, a에다가 지수를 얼마나 올려야 1이 될까? 0이죠.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로그는요 이 부분 있죠. 여기가 1이면 항상 0이야. 뭐가 될 건가? 또 하나. 내가 주워주고 싶었는데 나의 영역이 아니었어. 로그 a의 a는 얼마일까? 1이겠죠. 더 쉬워. 로그 a의 a 제곱은 얼마일까? 당연히 이겠죠? 여기다가 지수에 2를 올려야 a 제곱이 되는 거니까 2.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 됐지? 자, 근데 항상 우리가 어떤 기호를 배울 때 위치별로 명칭도 다 배워야 되는데 여러분들 로그 아래에 적혀있는 지금 이 숫자 있죠? 얘가 원래 어디 있었어? 위 밑에 있었지? 그치? 그래서 얘도 이름이 밑이야. 알겠죠? 그리고 로그 위에 커다랗게 쓰는 이 숫자 있죠? 이 위치는 진수라고 얘기를 해. 알겠니? 진수.
근데 여러분들 처음에 우리가 가정했던 게 있었잖아. A는 양수고요. 즉 이 밑은 양수고 뭐가 아니야? 1이 아닌 걸 가정했었지. 같은 방법대로면 얘도 이렇게 되지 않겠어? X는 로그 A의 N 맞지? 그래서 여러분들 밑 있죠? 밑. 이 밑은요 이 범위 그대로 따라가는 거야. 밑은 항상 0보다 커야 되고 밑은 1이 될 수가 없어. 알겠니? 자, 그 다음 N 있죠? N. 이것도 지금 정의가 돼 있는 거야. 우리 교재 보면요 여러분들 N은 양수예요. 그냥 양수.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또 당연해. 나중에 또 지수함수 배워보면 또 알아요. 여러분들 양수에다가 내가 지수를 거듭제곱을 했어. 질문 봐봐. 얘들아 2의 1제곱 얼마지? 2의 0제곱은 얼마지? 1. 뭐 2의 2제곱은? 여기 점점 커지지 여기는? 그럼 좀 더 줄여볼까? 2의 마이너스 1제곱 얼마? 2분의 1. 2의 마이너스 2제곱은? 4분의 1. 지수에다가 아무리 뭘 올려도 음수가 안 나와요. 심지어 0도 안 돼, 0도. 양수에다가 어떤 지수를 올려주잖아? 그럼 항상 양수값이 나와. 알겠어? 그래서 여러분들 진수 있죠, 진수? 진수도 항상 양수가 돼야 돼. 알겠지? 여기까지 괜찮니? 여기까지 괜찮아? 여러분들 그리고 그럼 처음에 밑이 1이 안 된다 있잖아. 얘는 왜 그랬냐면은 생각을 해봐봐. 예를 들어서 얘들아 1의 3제곱은 얼마지? 1이죠. 1의 4제곱은요? 1이죠. 그럼 이거 방금 배웠던 대로 하면은 이렇게 되지 않아? 로그 1의 1이 있죠. 얘들아 얘의 지수에다가 얼마를 올려야 1이 돼? 라고 물어보면 한 개가 아니지. 엄청 많지. 1의 0제곱도 1이고 1의 3제곱도 1이고 1의 4제곱도 1이잖아. 이게 3이 될 수도 있고 이대로면 4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거니까. 그쵸? 그래서 밑이 1이 허용되면은 이 친구 있죠? 얘가 원래 누구였던 것들? 이 X였던 것들. 지수 있지, 지수. 우리가 지금 로그 배울 때 시작이 이거 아니었어? A에다가 어떤 지수를 올렸을 때 N이 되는 이 X가 어떻다? 유일하다. 그쵸? 유일한 상태에서 정의를 한 건데 밑에다가 1을 허용하면은 유일하지 않게 돼서 로그 연산이 좀 파괴되거든? 그래서 애초에 1을 배제시키는 거야. 알겠어? 로그라는 연산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냥 우리들한테는 그냥 정의니까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라고. 약속한 거라고, 약속. 됐나? 됐어?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이 생각 한번 해보셔야 돼. 잘 봐봐. 얘들아, 16은요 2의 몇 제곱이죠? 2의 4제곱이죠. 32는요 2의 5제곱이지. 그치? 그럼 여러분들 16 곱하기 32 있죠? 얘는요 2의 몇 제곱이죠? 2의 4제곱 곱하기 2의 5제곱이니까 2의 몇 제곱? 2의 9제곱이지. 그치? 그럼 내가 이렇게 쓸 수 있나? 여기 봐봐. 여기 봐봐. 4는 로그 2의 16이잖아. 그치? 얘들아 16이 2의 몇 제곱이라고? 2의 4제곱인 거야. 2의 4제곱. 알겠죠? 그럼 되게 당연한 얘기지? 2에다가 지수에 얼마를 올려야 2의 4제곱이 돼? 4. 그쵸? 한 번 더. 5는 로그 2의 5제곱이니까. 됐지? 얘들아 둘이 더해 얼마야? 9. 그럼 여러분들 이거 잘 들어. 로그 배우기 전에 너네가 연산을 한번 연상을 해봐야 되거든? 얘들아 얘네 둘이 더한 거 있지? 이거 한꺼번에 쓰려면 로그 2에 뭐라고 적으면 맞냐? 여기다 뭐라 적어주면 맞냐? 2의 9제곱이죠. 아직 맥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얘기 한번 들어봐. 로그 AX가 M이야. 로그 A의 Y가 N이야. 여러분들 질문. 로그 A의 X 더하기 로그 A의 Y 있죠. 이거는요 로그 A의 뭐라
뭐라고 한꺼번에 적으면 맞을까 생각해봐야 하는데 여러분들 너네가 지금 계속 계산하는 로그값들 있죠? 이 로그값들 이게 다 뭐야? 얘가 뭐라고? 얘가 다 뭐야? 지수예요 지수 지수가 나오는 거야 로그는 연산을 하면 밑에다가 지수 얼마를 올려야 얘가 되는데 진수가 되는데 하는 그 지수를 구하는 거거든? 그럼 생각해봐 여러분들 얘는요 A에다가 몇 제곱을 해야 X가 될까 했을 때 그 몇 제곱을 내가 지금 M이라고 준 거거든요? 얘도요 A에다가 얼마? N제곱을 해주면 Y가 되겠지 그럼 여러분들 지금 둘이 더하는 값이 두 지수끼리 더한 거잖아요 얘 사실상 내가 문제에서 준 대로 더하면 이거 뭐야? MN이죠 MN 그럼 여기 들어갈 문자가 뭘까? XY라는 거 알 수 있겠니? XY? 왜? 지수끼리 더하려면 두 대상을 뭐 해야 돼? 곱해야 되잖아 두 대상을 곱하면 지수끼리 더하는 거 알지? 내가 지금 뱉는 값들이 지수값이라 그래 알겠어? 이따가 조금 더 설명해 주긴 할 건데 여러분들 로그는요 그래서 밑이 같은 로그 두 개를 더하잖아? 그러면 진수끼리 곱하게 되어 있어 근데 이건 여러분들 나중에는 밑이 같은 두 개의 로그를 더했을 때 진수끼리 곱한다는 이 결과만 암기하게 될 거거든 이유는 나중에 점점 사라지게 될 거야 이유가 잊혀질 거야 그래도 처음에 배울 때 개념은 정확하게 배우는 게 맞거든 다시 지수끼리 더하려면 안에 있는 두 대상을 곱해줘야 지수끼리 더해지는 거다 알겠니? 그 얘기 한 거야 자 일단 다시 우리 이제 이런 거 뒤에 한꺼번에 다 배울 거니까 로그 얘기 조금만 더 할게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더 쓴다 로그 AN 있을 때 복습 얘 밑이라고 했어? 밑은 0보다 커야 되고 뭐가 되면 안 돼? 1이 되면 안 돼 진수는 0보다 크기만 하면 돼 그냥 양수이기만 하면 돼 알겠죠?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물어보거든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이런 걸 물어봐 로그가 정의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로그가 말이 돼야 된다는 얘기거든 로그 자체가 말이 돼야 된다 이 얘기야 그러려면은 밑은 0보다 크고 1 아니고 진수 0보다 커야 된다라는 얘기라고 이게 알겠어? 그래야 로그가 정의되는 거야 알겠죠? 일단 로그에 대한 것들은 다 알겠어? 그럼 여러분 넘겨보세요 일단 넘겨봐 필수예제 1번 있죠? 6문제거든요? 지금 얼른 풀어봐 너 지금 배우면서 계속 해봐야 돼 연산을 공식만 다 배우고 좀 하고 다음 주 월요일에 오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수학하랑 숙제 같이 줄게요 알겠죠? 수학하고 학습량 챙겨가자
줄게. 제가 오랜만에 해도 영상은 할만하지. 우리 유진아, 1번의 정답이 뭐죠? 3. 3이죠? 얘 왜 3이야? 그치? 이게 의미하는 게 말 그대로 예에다가 이제곱을 하면 9가 된다 이런 얘기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 풀면서 너네가 배우지 않아도 이 느낌이 좀 있어야 되거든? 얘가 결국 의미하는 게 이거지. 9는 x의 제곱이다. 이 말이랑 이 말이 같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로그 연산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밑 있지, 밑. 이 밑이 항상 밑으로 이동하거든? 얘가 이쪽으로 이동하면서 로그가 생기는, 오케이? 로그 생기면서 로그 밑으로 가는 거야. 반대로 로그의 밑은 오른쪽에 있는 이 숫자의 밑으로 가면서 로그가 사라지는, 오케이? 이 연습을 계속 해주셔야 돼. 결과적으로 x는 3이죠? 왜냐면 밑은 양수밖에 안 되니까 x는 3이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얘도 봐봐. x 얼마죠? 정답은 일단 4죠, 4. 그렇죠? 얘도 계산 이렇게 해주면 되지. 이 밑이 이쪽으로 이동하면서 x는 16의 2분의 1제곱. 그 루트 씌우라는 얘기니까 4. 뭐 이렇게 계산하는 거니까. 됐죠? 얘는 여러분들 옮기지 않아도 한번 생각을 좀 해봐. 일단 생각 먼저 해야 돼. 루트가 2분의 1제곱이거든? 얘들아 질문. 2의 2분의 1제곱 있지? 여기다가 지수를 얼만큼 올려줘야 얘가 2의 4제곱이잖아요. 오케이? 얼마 올려줘야 4가 되겠어? 8이죠? 그치? 그건 사실 여기서 이제 또 이렇게 하겠죠? 2의 4제곱은 2의 2분의 1제곱에 x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쵸? x가 얼마? 8 이렇게 계산하는 거. 여기다 계산할 수 있겠니? 얘들아 얘는 얼마 나왔어? 진수가 얼마여야 돼? 1이어야 되죠. 왜냐면 4분의 1 이쪽으로 올리면 4분의 1의 영승은 1이니까. 그럼 x는 뿔마 1이네. 그쵸? 그 다음 여러분들 여기는요? 같은 이유로 이제 27은 3의 3제곱이고 x의 마이너스 2분의 3승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럼 x를 구하려면 양쪽에 얼마 곱해주면 돼? 마이너스 3분의 2승 곱해주면 되거든? 마이너스 3분의 2. 그럼 얘랑 얘랑 계산되면서 얼마? 3의 마이너스 2승 나오죠? 그러니까 x가 얼마? 9분의 1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연산을 하면서 우리가 사실 유추할 수 있는 게 이거거든? 얘들아 질문인데 이거 봐봐. 아, 이걸 차라리 설명해 줄게. 얘 봐봐, 얘 봐봐. 로그 2의 2제곱이 있고 2의 5제곱이 있어. 이거 얼마일까 생각해보면 로그 의미가 이거라니까? 여기에다가 몇 제곱을 해야 2의 5제곱이 되냐 이런 질문인 거지. 그 질문에 대답하는 거잖아. 몇 제곱이야? 2분의 5죠.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예상할 수 있는 거는 얘 똑같잖아 지금. 그쵸? 그때 이 2가 바깥으로 나가고 이 5도 바깥으로 나가서 아까 기억나? 로그 2의 2가 얼마였지? 1. 1이죠? 그래서 2분의 5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이거 이따가 바로 배워. 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27이 3의 3제곱이었죠? 여기 지금 뭐 x 이렇게 있잖아. 이 3이 얘랑 3 같으니까 이 x가 얼마여야 돼? 3의 마이너스 2제곱이어야 돼. 그래야 마이너스 2가 바깥으로 나가면서 이렇게 계산될 거니까. 이따가 좀 배우자고. 여기는 어떻게 했어? 그래서 4 이쪽으로 잘 치웠니? 그럼 이렇게 되지? 로그 16의 x는 4의 마이너스 1승 하니까 얼마? 4분의 1. 맞죠? 얘는 이쪽으로 한 번 더 치워주면 되죠? 그럼 뭐 나와요? x는 16의 4분의 1제곱이니까 얼마? 2 이렇게 구하면 되겠다. 됐니? 네. 넘어가서 로그의 성질. 아까 했던 게 첫 번째 거죠, 여러분들. 그 네모박스 첫 번째 거 보면은 로그 a의 1 얼마? 로그 a의 1이 얼마예요, 항상? 0이죠? 이유는 a의 0제곱을 하면 1이 돼서 그런 거야, 당연히. 로그 a의 a는 얼마예요? 1이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결국에는 여러분들 이거죠? 진수에 1이 들어가잖아? 무조건 0이라고. 그리고 밑이랑 진수랑 같으면 무조건 얼마라고?
1이라고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 봐. 로그 AXY는 로그 AX 더하기 로그 A에 Y랑 같다고. 알겠어? 이걸 원래 읽으려면 이렇게 읽어야 돼. A에다가 어쩌고 저쩌고 제곱을 하잖아? 그게 XY가 된다면 오케이? 근데 여러분들 얘가 뭐야 그럼? 얘가 지금 뭐야 여기서? 이 값이 뭐야? 도형으로 얘기해. 도형 네모밖에 안 그리긴 했으니까 네모죠. 얘가 네모잖아요. 로그 얘 있죠. 얘를 동그라미라고 할게. 동그라미. 그럼 이렇게 되겠지. 아 동그라미 말고 세모로 해야겠다. 그럼 여러분들 얘의 의미는 이거지. A에다가 세모 제곱을 하면 X가 된다. 그때 이 값이 세모잖아. 얘는요 별표라고 할까? 마찬가지로 A에다가 별 제곱을 하면 Y가 된다. 이 얘기지. 그럼 여러분들 지금 칠판에 적혀있는 거는 네모는 세모 더하기 별 지수끼리 뭐한 거? 더한 거지. 지수끼리 더한 거잖아. 그치? 그럼 지수끼리 더하려면 둘이 뭐 해줘야 돼? 곱해줘야 되죠. 그럼 A의 세모 더하기 별은 XY죠. 근데 XY가 뭐라고? A의 네모 제곱 맞죠? 그럼 끝났네. 성립하네요 이게. 그치? 네모는 세모 더하기 동그라미 성립한다고요 지금. 지수끼리 더하려면 안에 내용물들끼리 뭐 해줘야 된다고? 곱해줘야 된다 이 얘기야. 알겠어? 그럼 여러분들 로그 A에 Y분의 X 있죠? 얘 지금 두 대상을 나눴지? 그럼 여러분들 나누면요 A가 X가 되기 위한 지수에서 A가 Y가 되기 위한 지수를 뭐 하면 돼? 빼면 된다는 얘기지. 왜냐면 남았으니까. 그러니까 가장 쉬운 예시가 이런 거야. 로그 2에 뭐 4분의 32 이렇게 할까? 얘랑 로그 2에 32 마이너스 로그 2에 4 같은지 보는 거거든? 얘들아 얘는 얼마죠? 5! 그 5가 지수지! 32가 되기 위한 지수가 5잖아. 얘는 얼마죠? 2죠? 2가 4가 되기 위한 지수가 2야. 5에서 2를 뺐지? 지수끼리 왜 뺐어? 둘이 뭐해서 그래? 나눠서 그래! 이게 얼마니까 실제 계산하면 8이죠? 로그 2에 8은 얼만데? 3이잖아. 그런 계산하고 있는 거야. 알겠어? 근데 할 때마다 지수로 해석하려고 하니까 어때? 머리가 터질 것 같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암기만 하게 된다니까? 나중에는 밑이 같은 두 개의 로그를 뭐하면? 빼면 진수끼리 뭐한다? 나눈다. 또는 밑이 같은 두 로그를 더하면 진수끼리 뭐해? 곱한다고 외우기만 한다고. 알겠어? 하지만 누가 왜? 라고 물어보면 로그는 지수의 값을 나타내는 거라 그래. 그래서 지수끼리 더하려면 곱해줘야지 이런 의미가 있는 거라고. 알겠어? 좋아요. 그 다음 여러분들 그 첫 번째 네모 박스 4번에 있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죠? 이것도 봐봐 여러분들. 얘들아 봐. 로그 AX 있죠? 이걸 M이라고 할게요. M 알겠죠? 이게 무슨 의미야? A에다가 몇 제곱하면? M제곱하면 누가 돼? X가 된 거지. 그럼 질문! 로그 A에 X에 N제곱 있죠? 다시 A가 X만 되려 그러면 M제곱 해야 되거든? 그러면 A가 X에 N승 되려면 몇 제곱 해야 돼? MN제곱 해야 되지. MN제곱 왜냐면 여기 봐봐. X는 A의 M제곱이죠. 양쪽 N제곱씩 해요. 맞네. A가 X의 N승이 되려면 MN제곱 해야 되잖아. 그렇게 써있는 거지 지금 이거.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연산이 생각할 수 있냐면 이 N 있죠 여러분들. 진수에 있는 지수.
누구? 진수의 치수 있잖아. 얘가 내려와서 곱해져. 다시 이게 얼마였다고? n이죠. 여기 n제곱 하잖아? 그럼 이 n이 아래로 나가 이렇게. 이렇게. 얘랑 얘랑 같아. 맞죠? 아까 이게 mn이었던 거 기억나지? mn. 이게 m이라며. 그럼 mn. 맞잖아. 그쵸? 당연한 거야. 안에 있는 지수에 n제곱을 더했지. n제곱 더하려면 지수에 n배를 해야 되니까. n배. 그쵸?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지? 2에 4제곱이 뭐 16이야. 내가 그럼 얘를 16의 3제곱을 만들고 싶어. 그럼 얘 4제곱에 몇 제곱 해줘야 돼? 3제곱. 그럼 지수가 몇 배가 된 거야? 3배가 된 거지. 내가 원래 얻고 싶었던 이 친구를 구하려면 4제곱만 하면 됐거든? 근데 얻고 싶었던 거에 3제곱을 더해버렸지. 그러면은 이 지수도 몇 배를 해주면 된다고? 3배 해주면 된다고. 그렇게 써있는 거라고 지금. 그렇게 보이면 맞다고. 알겠어? 근데 얘도 결과적으로 뭐 하겠어? 진수에 있는 지수 있죠? 얘가요? 아래로 내려가. 정확히 말하면 앞으로 튀어나오면서 곱해진다. n배가 된다. 이 정도로 받아들이게 된다고. 알겠어? 알겠지? 자, 여러분들. 근데 이제는 특별히 증명 없이 일단 그냥 받아들이는 시간을 좀 가져보자. 여기도 뭐 증명 사실 하려면 다 할 수 있거든요. 일일이. 그치만, 여기서 어느 정도는 좀 받아들입시다, 우리. 얘들아, 힘들죠? 로그 벌써 힘들어, 벌써! 세상에서 제일 쉬운 건데, 이게 지금. 지난 시간께 차라리 진짜 어려운 거야, 지난 시간께. A의 N제곱, 이거 이제 A의 N제곱. 이게 진짜 힘들어, A의 N제곱께. 응? 자, 여러분들, 밑배당 공식 있죠? 별표 치세요. 별표 하나 정도는 치세요. 진짜 중요해. 알겠어? 밑배당 공식이 뭐냐? 예를 들어서 봐봐. 이건 그냥 물론 증명하는 거 밑에도 다 나와있고 어렵지 않은데 그냥 지금은 좀 받아들이시라고. 첫 시간이라 너네 너무 어려워하니까. 봐. 로그 3에 5가 있어. 오케이? 로그 3에 5는요 내가 이렇게 쓸 수 있어. 로그 2의 3분의 로그 2의 5. 이게 밑변환 공식이야. 어, 그럼 이 2는 뭐예요? 내가 마음대로 가져온 거. 아무거나 다 돼. 로그 7의 3분의 로그 7의 5. 이래도 상관없어. 이름이 왜 밑변환 공식이냐면 원래 처음에 있던 이 로그는 밑이 3이잖아. 근데 내가 밑을 바꿔서 2로 또는 7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그냥 밑변환 공식이라고 얘기한다. 알겠어?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이런 것까지 알 수 있어. 로그 3에 5 있죠? 밑변환 공식 쓸 건데 이 밑을 5로 맞추는 거야. 5. 내가 아무거나 다 된다 그랬잖아. 밑의 범위에만 들어가면 돼. 쌤 그럼 1은요? 1 말고 0보다 크고 1 아닌 것 중에. 알겠어? 그럼 여러분들 지금은 이거 얼마야? 1이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어? 로그 5의 3분의 1 이렇게 됐지. 그럼 얘들아 이거 이쪽으로 곱해 올려주면 어떤 일이 벌어져? 로그 5의 3 곱하기 로그 3의 5가 얼마야? 1이죠. 이거 이쪽으로 곱해 올려주면 1이잖아. 1 남잖아. 얘들아 둘이 곱해서 1 나오면 둘을 무슨 관계라고? 역수 관계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로그는요 밑하고요 진수가요 위치가 바뀌어 있잖아. 이게 역수 관계야. 오케이? 근데 왜? 라고 물어보면 밑변환 공식 써보면 돼. 다시 여러분들 내가 로그 3의 5를 예를 들어서 로그 2의 3분의 로그 2의 5로 바꿨어. 만약에 로그 5의 3을 내가 로그 2의 5분의 로그 2의 3으로 바꿨어. 당연히 무슨 관계야?
당연히 역수관계라고. 이렇게 확인해 볼 수도 있고 이렇게 확인해 볼 수도 있어. 어쨌건 핵심은 밑하고 진수 있지. 위치 바뀌면 무슨 관계? 역수관계야 로그는. 알겠지? 알겠죠? 그럼 여러분들 이거 어때? 방금 배운 밑변환 공식 이용해주면 로그 3의 4 곱하기 로그 4의 5 곱하기 로그 5의 3은 얼마일까요? 1인가요? 얘 밑변환 공식 쓰고 얘도 밑변환 공식 쓰고 얘도 밑변환 공식 썼다고 생각해봐봐. 그러면 이렇게 너네 머릿속에는 이렇게 보이면 돼. 대충 밑 뭐로 할래? 뭐 2로 할까? 2가 제일 만만하니까. 따라오고 있니? 로그 3의 4를 로그 2의 3, 로그 2의 4 이렇게 바꿀 거라고. 다 밑을 2로 바꾸자. 그럼 얘는 뭐가 돼? 로그 2의 4. 얘는 로그 2의 5. 하면 얘랑 얘랑 어떻게 돼? 날아가죠. 한 번 더 한다고 생각해봐. 그럼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로그 2의 5분의 로그 2의 3 하니까 날아가고 날아가서 당연히 얼마? 1인 거 알 수 있겠지. 그래서 여러분들 로그를 많이 다루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물론 여러분들 이게 지금 분모는 아니에요. 이게 분자는 아니거든요. 근데 밑변환 공식을 쓰면 분모 쪽에 위치하게 되고 분자 쪽에 위치하게 되거든. 그래서 약간 이 가상의 뭐랄까 선 같은 게 좀 보이면은 좋아. 약간 예분의 예 이런 느낌? 이런 느낌, 느낌만. 그래서 이게 약분되는 느낌이 좀 보여야 돼. 알겠어? 그래서 여러분들 또 계속 갈게요. 거의 다 왔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 밑에 네모박스 이거 하나 남았어. 밑에 네모박스 중에서도 1번을 했잖아 내가 방금. 여러분들 2번 네모박스 두 번째 거 있지. 그 중에 2번 되게 중요하지. 아까 잠깐 했는데 얘들아 이거 봐봐. 로그 2의 3에 2의 5제곱 있지. 공식을 보려고 하지 말고 생각을 하시면 돼. 여기에다가 2의 3제곱에다가 몇 제곱을 해야 2의 5제곱이 될까 물어보면 x 얼마? 3분의 5라 그랬죠. 그래서 아까 내가 잠깐 얘기했었지 여러분들. 잘 봐. 우리 방금 전에 뭐 배웠냐면 진수의 지수 앞으로 내려간다고 했지. 그래서 곱해진다 했지. 얘들아 밑의 지수 있지. 밑의 지수도 똑같이 앞으로 나가거든. 근데 얘는 어디로 가? 분자가 아니라 분모로 가는 거야. 그 성질 하나 더 배우는 거야. 그래서 얘랑도 약간 맥락이 좀 있어. 밑은 분모랑 좀 친해. 진수는 분자랑 좀 친해. 알겠어? 근데 밑이 분모고 진수가 분자란 얘기는 아니야. 분모 느낌, 분자 느낌. 알겠어? 친근 감이 좀 있다고 이쪽으로. 알겠죠? 그 다음 여러분들 그 또 옆에 있는 거 보시면은요. 아니지 아니지. A의 로그 A의 B. 이건 뭐냐면 이거 하고 잠깐 쉬자. 밑이 있죠? 지수에 로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지수의 밑이 원래 밑이랑 어때? 똑같지? 그러면은 진수를 뱉어. 얘 B야 그럼. 근데 이건 전혀 어렵지 않아. 왜 그러냐면 봐봐잉. 이 A 있지? 이쪽으로 치워. 얘들아 봐봐.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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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밑을 치우면은 뭐가 생기면서? 로그가 생기면서 밑으로 간다고 했죠. 맞지? 그럼 똑같지? 이거 A 이쪽으로 치우면 어떻게 돼? 좌변에 뭐 남아? 좌변에 뭐 남아? 로그 A에 B만 남죠. 우변은 A가 가면서 뭐가 생겨? 로그 생기죠. A에 B. 당연히 같은 말이지. 로그 A에 B는 로그 A에 B니까. 그럼 이 A를 이쪽으로 치우면 이쪽으로 치우면 로그가 사라지면서 싫다고? 해야 된다고. 그리고 마지막. 마지막은 이거야. C의 로그 B의 A는 뭐 A의 로그 B의 C. 이건 뭐냐면 지수의 로그가 있을 때 있잖아. 밑과 진수의 위치를 바꿀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이것도 사실 하나도 안 어려워. 증명도. 양쪽에 로그 씌우면 되거든?
뭐 밑을 B로 하는 록을 씌워볼까? 잘 봐. 양쪽에 밑을 B로 하는 록을 씌워보자. 그럼 로그 B에 C 로그 B에 A는 로그 B에 A 로그 B에 C 맞죠? 근데 우리가 계속 배웠지? 진수의 지수는 어떻게 돼? 진수의 지수는 앞으로 나가서 곱해지지. 그럼 얘 이쪽으로 곱해봐. 그럼 어떻게 돼? 곱하기 로그 B에 A. 얘도 봐봐. 얘 있지? 앞에 나가서 곱해봐. 둘이 같아 달라. 얘 앞에 나가서 곱해봐. 눈을 크게 떠. 예쁜 눈을 떠봐. 똑같잖아. 그래서 증명 끝나는 거야 얘는. 알겠어? 그래서 결론은 지수의 로그가 있을 때 진수와 밑의 위치를 바꿀 수 있어. 그걸 여기다가도 적용해 볼 수 있어. 봐봐. 여기다 적용해 보면 이거지. 야 그러면은 A랑 누구랑 위치 바꿀 수 있어? B랑 위치 바꿀 수 있죠. 바꿔봐. 그럼 B에 로그 뭐에 뭐? A에 뭐? 근데 이거 알지? 얼마? 그럼 얘 얼마?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도 있는 거야. 알겠어? 이런 로그 성질 다 배운 거야 일단. 알겠죠? 유정아 저 루카 좀 끊어줄 수 있니? 이런 로그